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진각역에서 다음 문산 사이에 있는 여기 온천역입니다. 온천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저놈은 이벤트 하면 좋아해. 아주 나라 팔아먹는 이벤트도 즐겁기만 하지. 세상에 여기를 내가 또 행진하게 될 줄이야. 연방계와 한반도기는 북한의 대남책과 통일수사이다.
시켜라! 복학시켜라! 정규화 사람을 이뤄야 돼! 열도! 복학시켜라! 예, 시청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성일 선생님께서 아주 예, 각별히. 나를 지키시려고 고령에도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 마지막 행렬을 가시는 저 신을 보십시오. 또 벌레 소리, 벌레 소년, 또 벌레 소 오유. 저 뒤에 또 한 팀이 옵니다. 벌레 소년 음악 소리와 함께 노래. 찍어서 7명의 중경상을 해보세요.
그래 이 사람을 대군의 신뢰가 만들었다. 자, 그런데 95 국가 기록에서는 이 내용은 어떻게 바꿨느냐?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까지 왜 나 국방대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대를 달고 그들을 끌고 걸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수고. 오, 경찰 부대구나 여기는. 보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경찰 부대가 제일 뒤에. 예. 1사단 낙공강 방어선 결전으로 조국을 위기에 구한 사단 1사단이여 일어나라. 5월 10일 전에 그때 내년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사단 지역이라고 예, 저 육교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결전으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사단 보병 제1사단. 네, 평양을 달아났던 우리 보병 제1사단 1사단이여 일어나라. 김정은이가 간도 크게 1사단 지역으로 들어왔다. 참깨방 선생님, 오연아가 아니고 우리 누나도 아니고 현아야. 현아, 오라 알았어. 빨리 빨리, 아이 빨리 빨리 연락해야지 그걸. 아니 나도 명함을 안 주신다네. 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화이팅! 목소리 어떻게 하시나 한 번 더 해보세요. 목소리 한 번 더. 더 특이한 피치로. 방패! 방패다! 우리에게 자유가 몇 번이야! 방패라도 못하잖아! 남이 살던 거 배 아프냐? 여기서 내 명함, 여기서 내 명함 하나 빼가라고.
명함이 또 여기 저 카드 어디 있어? 여기, 이거 아이고, 이거? 어, 그럼 어디 이게 있어? 명함이야? 아이 너무 잘하니까 그지. 방송에서 아주. 내가 노래 좋아하는 우리 노래 한번 불러야지. 내 제대할 때, 제대할 78년에 제대할 때,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전우가 남긴 한마디. 아~ 다리 아프면 저쪽 가세요 뒤에. 아니 국군 장병을 죽이고 다치게 해놓고는 이놈의 새끼 사과도 안 하는데 의장대 사이를 하다니 미친놈아. 잘 빠졌어. 예, 수고하십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 가기 싫네. 아유, 도와라. 우리의 이 아우성이, 비록 보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의 이 아우성이 이 거리에 남아서, 저, 예. 북녘 땅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경의선 철길 한번 올라가서 구경하면 할까요? 예. 여러분 경의선 국철길은 예, 건널목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남쪽에서부터 경의선 철도입니다. 야 임진각으로 도라산역까지 가는 그리고 신의주까지 가는 예, 우리 경의선 철도입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시체를 보니 도돌 거다.
네,
문제는 없답다. 일어났더만은 김일성 왕조한테 갖다 바치려는 놈들. 아유. 지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뭐 건설하는데 보태준 게 있나? 그 의장대 사열시킨 놈들 다 나중에 색출해가지고 죽여. 야, 예, 해외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조국의 봄의 들판을 보십시오. 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농과 이렇게 조국의 논밭을 이렇게 노래. 아, 고향 생각나실 겁니다. 해외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행군, 자유의 행군. 새끼들 비닐하우스 이렇게 열심히 해가 나를 잘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놈 행복해 하고 해가 나만 빨갱이 새끼들 뜯어먹으려고. 북한의 개야 이놈아, 니는 마정리 말. 상관들이 정말 이런 노래 부른데 박극정은 또
정말 세계안이라도 부끄럽게 없이 나라를 키워놨더만은 이 개놈의 새끼가 살인자하고 살인 정권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살인마하고 결탁해. 화면이 정지됐노. 잠시 쉬겠습니다.